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경기도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에 다녀왔습니다. 꽃 구경하러, 아니 여러분들에게 꽃을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거짓말 약간 보태서 이곳에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오늘이 4월 22일인데 100년 만에 눈이라네요. 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떨리는 것 같은데 빨리 출발해 보시죠. 이곳은 이끼원입니다. 근데 아직 봄이라 그런지 새싹등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 약간 썰렁한 느낌이 듭니다. 여름이 되어 이끼류나 양치류 등의 새싹이 어느 정도 커야 보기 좋은 경관이 나오는데 좀 황량하지만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 나름대로 운치는 있어 보입니다. 작은 새싹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는 수선화를 군식해 놓은 곳입니다. 워낙 많은 수선화가 식재되어 있어 보기가 참 좋은데요. 꽃의 상태를 보니까 만개한 지는 약간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경사진 곳에 있다 보니 보이는 경관이 수선화로 꽉 차 보여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선화 사이사이에 심어진 나무는 매실나무로 매실나무가 꽃이 피었을 때도 한 폭의 그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소나무를 심어 놓은 곳인데요. 보여지는 키가 크고 구부러진 소나무의 죽은 가지 모양이 어떤 동물을 형상화시킨 것 같지 않나요? 소나무는 우리나라 민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친근감이 있는 나무이며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로 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소나무들은 분재 형태이거나 특수목으로 잘 다듬어져 있어 보는 사람들이 감탄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낙낙장성도 보이고요. 조용소나무도 보이고 있으며 나무 껍질을 보면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어 오래된 연륜을 자랑하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멀리 보이는 원경의 영상입니다. 녹음 사이로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벚나무 종류이고요. 붉게 보이는 것은 꽃복숭아입니다. 여기는 산 중턱이라 약간 붉은 빛이 도는 산벚나무들이 일부는 꽃이 지고 있지만 늦잠꾸러기들은 아직까지 꽃을 피우고 있으며 다양한 나무들이 연한 초록의 잎을 선보이며 실록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럼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귀 호강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귀 호강이 좀 되셨나요? 도심에서는 보거나 듣기가 힘들어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바쁘게 살고 있지만 가끔은 이런 자연 속으로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하부에 수선화가 식재되어 있고 상부에는 자작나무 군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자작나무가 조그만했었는데 많이 컸네요. 자작나무 숲은 인제군 원대리의 자작나무 숲이 떠오르는데요. 자작나무는 숲이, 즉 나무 껍질의 색깔이 흰색을 띠다 보니 울창한 숲속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환하게 함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마력을 가진 나무입니다. 이것도 몇 년이 지나 나무가 커져 빽빽한 느낌이 들 때가 되면 명품의 경관 장소가 될 것 같아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어집니다. 매서운 바람과 눈이 오는 오락가락한 날씨에 지쳐갈 즈음 보상이라도 하듯 다람쥐 한 마리가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기는 철쭉류를 전시해 놓은 곳인데 산철쭉은 꽃이 지고 있으며 다른 종류의 철쭉류는 아직 피지 않은 것부터 이제 막 꽃망울을 내미는 것 등 다양하게 있네요. 앞서 보여드린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철쭉류는 꽃이 빈틈없이 빽빽하게 피는 특성 때문에 만개했을 때는 불이 붙은 것 같은 경관을 자아내기도 하여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으로, 이것도 활짝 폈을 때는 사진 찍는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소리와 물레방아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차 영상을 마칠까 하는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이곳에 있는 나무와 꽃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귀 호강과 눈 호강까지 해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박수를 쳐주셔야죠. 화면 속에서는 관중들이 나와 박수와 환호성을 치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관중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이 친구들의 이름이 산중의 나무 그늘에서 잘 자라는 면막과의 관중입니다. 서두에서 눈이 내렸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아야겠죠. 2020년 4월 22일 눈 내리는 실제 영상입니다. 보셨나요? 한방눈에 매서운 눈보라치는 소리 들으셨죠? 저 유튜브 하다가 얼어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꽃 보러 갔다가 눈 보고 왔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조금이라도 도움이나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